일시주의 확진자 수가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 반대로 사망자 수는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위험해 보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3일 발표한 코로나19 1일 브리핑에 따르면 1일 사망자 수가 13명이었습니다. 전날 18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 수도 2,656명이 됐습니다. 이날 1일 확진자 수는 1,518명으로 여전히 1,000명대의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2만 9,143명이었습니다. 이날 감염 중인 환자 수는 2만 5,554명이었고 이 중 입원 환자는 985명이어서 1,000명대 이하를 2일 연속 유지했습니다. 중증 치료를 받는 환자는 145명을 기록했습니다. BC주에서 5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84.2%를 보였습니다. 또 12세 이상도 부스터샷 초대 메시지가 갔는데 현재 47.6%의 접종률로 총 220만 4,107명이 3회 이상의 접종을 마쳤습니다. 2일 기준으로 전국의 1일 확진자는 1만 5,097명이었습니다.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주가 3,909명, 퀘벡주가 3,816명, 그리고 알버타주가 3,024명이었으며 BC주는 1,774명으로 네 번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179명이 나왔는데 온타리오주가 72명, 퀘벡주가 10명, 그리고 BC주가 18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프랑스가 31만 5,363명으로 미국의 30만 2,177명을 제치고 1위로 차지했으며 그 뒤로 독일, 브라질, 인도 순이었습니다. 캐나다는 41위에 위치했고 한국은 33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는 2일부터 사회 봉쇄 수준을 낮추며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사회 봉쇄 명령을 완화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대신 방역 패스를 강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망자 순위에서는 미국이 2,994명으로 절대적인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인도가 991명, 브라질이 946명, 멕시코가 829명, 그리고 러시아가 678명이었습니다. 캐나다는 16위였으며 한국은 61위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는 확진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망자 수가 많은 국가가 됐고 한국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